간밤에 멋진 꿈을 꿨어. 반쯤 벗어제 낀 여성들에 둘러싸여서 환호를 받는 꿈이었어. 이제 내 갈 길이 확실히 정해졌어. 21세기에 건많은 새로운 탑이 예술가. 분명 우리 연마는 얘가 배부르다 보니까 왜 헛소리를 짓거린다. 이제 불과 몇 년 후면 사회로 나간 나인데 주변애들과 자식을 잘 비교해 보며 정신 차릴 때도 되지 않았냐고 그렇게 빠지는 말씀하시겠지. 엄마는 하라는 나라도 두루 몰라요. 집 학원과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애들하고 나처럼 확고한 꿈을 가진 사람이랑 누가 자기 삶을 잘 살겠냐고 누가 마지막에 웃는 자겠냐고 수없이 질문을 반복했어. 내 안에서 결국 건 모습 따위에 반했어. 생각 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이제서. 저자는 나의 길 이 길을 가야겠어. 웃기는 소리 작작 좀 해라. 노래방에서 박자도 못 잡던 애가 하루아침에 랩은 무슨 랩 대학이나 좋은데 들어가서 엄마 얼굴에 주름이나 좀 펴줄래. 대체 어른들은 왜 자기 자식의 숨은 재능 그 재능을 보지 못해 어린 꿈을 깨는 걸까.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뭘까. 이 땅에 고딩이란 게 서먹다. 그러나 서로만 하고 반자있다면 그건 정말로 그런 일. 내일부터 뜨거운 이 가슴으로 힙합 그 자체를 사겠어. 왜 잘려진 롤렉스 옷은 벨벳과 레더 신발은 깔끔한 스피커스 딤즈 앤 와일리스. 웬만한 힙합 키즈는 근접하지 못할 살인적까지. 랩하는 기술쯤이야 다른 애들보다 훨씬 더 빨리 배울 수 있어. 어디서 어떤 클럽에서 랩하는 존나 친한 형들이 있다고. 이제 나는 진정한 MC에다 가서는 저 깨달은 밟는 거야. 나 잘 지켜봐. 내가 언제는 랩 가르쳐 준 대냐. 새끼 문제가 심각하네. 순대가리에 겉멋만 가득 차갑고 보통 착각이 아니야 착각도. 아 형 그니까 포대를 포대고 그거랑 별개로 랩도 존나 열심히 할 건데요. 솔직히 옷 아무렇게나 입은 채로다가 무대 올라가면 쪽팔리죠. 얘 좀 봐라. 그럼 내가 가르치면 이게 쉽게 배워질 것 같냐. 너 혼자 존나 고민이나 실컷 하다 쓰러져 잠들기를 100번은 반복해야 겨우 내 발끝속도 따라오겠다. 랩하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한데. 친한 동생이 랩 좀 해보겠다는데 왜 자꾸 센 겁을 주고 그러는 거지. 전 그러면 별 수 없이 이 손으로 내가 직접 파고들어 보는 수밖에. 까짓 거 깜둥이들의 음악도 복잡하겠어. 힙합 명반이라고 해봤자 다 합해서 얼마 되지도 않잖아. 그거 다 카피해서 듣고 또 듣고 하면 아무래도 간지 작사도 나는 웹 하는데 좋은 도움이 되겠지. 아니 많이 될걸. 내가 머리가 안 좋은 것도 아닌데 뭘. 아 그리고 라임이란 문제가 있었지. 그 사람들이 맨날 이렇군 저렇군 말은 많아도 역시 제일 매끈하다는 그 누구더라. 그 벌범 뭐더라. 아무튼 CD 다 빌려다 듣고 따라하고 하다 보면 나도 언젠가 운명대가의 수준에 올라설 때가 오겠지. Big break, sex drive, past pages, untouchable claimer, history in the making. Keep it real. 들어보니 꼭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네. No joke, over class. Moving it, just the memories, radio and drama.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할 말들이 많아. To all the hip hop kids, 사랑해 누나. 잘난 체 하는 법도 장난이 아니구나. What you write for? Big pie와 노자. 이 사람 밥 먹고 웬만했을지도 몰라. 도대체 영어도 아닌 우리나라 말로다. 이런 식으로 조화를 이루다니 정말 놀라운데. 솔직히 이런 건 줄은 몰랐는데 잘못하면 꼴나는데. 엄마 이제 공부 열심히 할게요.